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11월 19일 12시 29분입니다. 저선 아산 외암리 참판댁에 있습니다. 이 집은 한말 규장각 직학사와 참판을 지낸 태호 이정렬에게 고종 황제께서 하사하신 집으로 참판댁이라 불렸고, 외암마을 동쪽에 잡은 목조 귀화채 두 치로 큰 집과 작은 집이 있는데, 이 둘은 별개로 배치되어 있어 안채 10칸, 사랑채 5칸, 문채 8칸자가 있으며, 작은 집은 안채 6칸, 사랑채 7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큰 집은 돌담을 둘러서 집안의 풍경을 구분하고 대문 앞에 돌담을 쌓아 아늑함을 주는 등 공방한 우치가 있습니다. 또한 이곳은 작은 집의 사랑 앞에는 대청앞 양쪽 전체에 들인 긴 창살문인 복합문을 두고 고방을 설치하여 과방과 天마루 등을 이용하였고, 평면 구성은 대청이 안방 구들에서 꺾어져 중부 방식이지만 작은 집 사랑채는 대청이 한쪽으로 남아도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곳 참판댁도 마찬가지로 중요 민속문화재 195로 마을 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가옥으로, 조선시대 규장각의 직학사와 참판을 지낸 이정렬 선생이 하사받아 지었다라고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곳 안쪽으로 역시 이제 시래기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고요. 이곳 참판댁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와 같은 오래된 향나무가 잘돼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면의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, 중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참, 외암 민속마을도 다른 민속마을과 같이 이와 같은 상류층, 하류층들이 같이 공존을 하면서 이곳에 생활을 했다라는 것하고, 이와 같은 이제 돌담 등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곳에 건설했을 때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, 이 안쪽으로는 뭐 저희가 들어가 보기는 할순이나 모르겠습니다. 혹시 잠깐 뭐 가능하다면 안쪽을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, 이와 같이 이제 실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좀 촬영을 해드리고 나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. 하여튼 모든 것들이 한번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